노래 잘 들었습니다. 아, 우리 시대에 그 코미디 유행어가 많이 있었죠. 아, 예, 많았었죠. 그것 좀 한번 생기를 해주시죠. 네. 뭐 그때 당시 유행어는 우리 항상 그래도 했던 뭐 형님 먼저, 아우 먼저, 뭐 예. 형님 먼저, 아우 먼저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지구를 떠나거라 이랬었죠. 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같은 것도 뭐 곱부가 없으면 못 먹습니다. 충주구 상장 송장장, 주구 상장 송장장. 네가 먼저 살자고 욕을 꼭꼭 질렀냐? 그거 계속해서 막 할 수 있죠. 서영춘 선생님 계속 그냥 막 많았죠. 쭉쭉 나가죠. 그래서 그리고 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, 굴떡다 삐약삐약. 이걸 갖다가 또 뭐 또 이 CM송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. 하늘에서 평 어디가 쿵부그란 꽃 떨어지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? 쿵 떨었다 삐약삐약 떨어져 삐약 이런 것도 있었고 많이 하시네. 우리는 그것밖에 모르는데 진짜 음의 기수고 음의 기사 음의 기수고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리고 아까 뭐 운동 얘기 나왔었잖아요. 그때 막 힘들 때 박치기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했는데 홍수환 선생님 해가지고 사전 우기 해서 챔피언 먹었어.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. 공부 못해 집에 가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. 100점 먹었어 이 대신에 챔피언 먹었어 이 얘기 많이 많이 했었던. 그때 유행어가 많았어요 보면은 재밌죠. 선정으로서 좀 힘을 내라는 그 유행어가 많았는데 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. 저는 그쪽엔 좀 안 되는데. 우리 조현임 씨 생각나는 거? 아, 저도 코미디 별로 안 봤어요. 되게 썰이랑 부분만 열심히 보고 지금 생각이 별로. 아니 왜 없어? 영화나 뭐 아니 있죠. 되게 많았었는데. 우리 이제 콩나물 팍팍 무쳐냐. 이준 씨. 아무것도 있었고, 뭐 생각나서 죄송합니다. 뭐 정말, 뭐 이런 있었고, 저 생각하면 너무 많은데, 갑자기 하려니까, 그쵸, 이준 선생이, 이거 땅따리 이동해요. 그것도 많았었고, 배선용 씨의 그 PCD 많았었고, 뭐. 참, 갑자기 생각하려니까. 그렇네요. 지금은 개그맨이라는데, 그때는 코미디언이었죠. 그렇죠. 그래서 정말 훌륭하신 분 되게 많으셔서 그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다 거의 다 고인이 되셨더라고요. 그런데 알아봤더니 아쉽죠. 그러면 그래서 왜 제가 그래서 왜 돌아가셨는가 알아봤더니 나이가 먹었었던 거죠. 그 당연한 아니, 말씀이잖아요. 그때 아까 하셨던 걸 좀 일어나서 노래를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춤을 잘 추세요? 아니 원래 춤신이라고 들었는데 그 뭐 그런 걸 좀 일어나서 같이 좀 해주시면 특히 젊은 사람 노래도 잘 불러요. 특히 이주일 선생님 그 힘내를 콩나물 괜찮냐 이런 것들 좀 같이 뭐 맨날 무척 수지큐하고 수지큐를 굉장히 잘합니다. 수지큐 음악이 되면 이 춤이 수지큐 음악이 어떻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건요 Hey Tonight 아니 수지큐 혹시 찾아 볼까요? 예. 잠깐 말씀 나누세요. 예. 아우 정말 저 우리 저 같이 주면 정말 수지큐의 춤에 아마 마이클 잭슨보다 더 잘 출 거예요. 아 이러세요. 아 왜 이러세요? 예. 아 진짜 정말 아 진짜 짝 아우 잠깐 일어나셔서 보여 주세요. 아 그 수지큐한테 유행했던 노래거든요. 아니 수지큐 오 수지큐. 잘하시네요. 네, 진짜 잘하시네요. 나 아까부터 우리 선생님이 헤이투나잇을 헤이투나잇을 굉장히 하고 싶어했어. 자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저랑 보고 싶어요. 예, 헤이투나잇. 예. 짧게 합니다. 큐. 짧게 합니다. 세게. 그리고. 고마워 이 날 하고 오늘 날 하는